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길 위에 있는 아이라고. 26세 파리로 가서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국인과 재즈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재즈는 자유로운 음악이잖아요. 저 자신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저의 음악을 해왔어요. 그들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고요.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하느라 사실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노래를 잘한다기보다 그냥 좋아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좌절하고 또 내일 공연하면서 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재즈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음악이에요. 아리랑도 그래요. 즉흥적이고 자유로워요. 가사를 몰라도 마음으로 전해지는 정서가 있어요. 사랑, 추억, 슬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아름다움이 우리나라의 궁에 있어요.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무엇 하나 튀는 게 없어요. 고요하고 아무것도 거스르지 않고. 이곳 희정당은 여러 번 화재를 겪고 다시 지어졌어요.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부딪히고 꺾이고 내치고 받아들인 시간들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끝없이 변화하지만 소중한 것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재즈를 노래하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